안녕하세요. 저층은 또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인데요. 제가 지금 그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여기 올드 엘레카 3라는 100년 이상 된그 동네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조금 걷다가 그리고 집에 가려고요. 요즘 그냥 계속 집에 있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좀 걸어다니다 가려고요. 나가겠습니다. 요즘 여기서는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저 뒤로 보면 이런 건물들이 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거든요.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빨리 도니까 어지럽나요? 지금 제 뒤에 있는 거는 Railroad Station이라고 그런 기차역 같은 옛날 기차역.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 Old Ellicott City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누가 컵하고 워키토키 같은 걸 놓고 갔네요. 도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R&O Railroad Station이라고 써 있어요. 올드 엘리컷 시티 여기가 몇년 전에 그 홍수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곳인데, 이 지역이 낮아가지고 물이 잔뜩 차가지고 많은 스토어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문을 많이 닫았죠. 그리고 보면은 이런 데도 있고, 지금 그 배경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제법 운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보면은 주말에 이런 그런 코로나 사태가 없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디 음식점 여러 곳이 있으면은 커피라도 사들고 나올까 해요. 화장실 가야 되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 아주 운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가는 곳이 이렇게 다리인데, 다리를 건너가게 될 거고요. 뒤에 보면 여기 엘리컷 시티라고 써 있죠? 물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를 지금 걸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말도 아니고. 여기 사인 보이죠? 올드 엘리컷 시티.
이따 다시 여기로 돌아올 때는 사진 좀 찍어야 되겠어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캡처할 수 있는데, 지금 제 폰으로는 용량이 차서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약간 불고. 제가 이거 들고, 카메라 들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뭇잎들은 녹색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녹색을 푸르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맹인가? 항상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 저기 보니까, 아, 제가 지금 지나온 길이 이렇고, 아, 저기 건너편 보니까 음식점인데, 트롤리라는 음식점인데, 열은 것 같아요.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 건너서. 또 트롤리 스탑. 트롤리 스탑. 저기는 열었거든요. 아, 지금 여기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라색.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이따가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오케이. 뒤에 사인 보면은 엘루카 시리 나오죠? 오케이.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네. 어디 보자. 캐리아웃. 글쎄, 여기는 커피를 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